이 구도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힘이 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지금 북쪽에서 바로 어제 오늘 이렇게 되면서 뭐 미사일을 날린다 뭐이 거리가 뭐 1000킬로를 날아간다 500킬로를 날아간다 뭐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정말 무슨 통일이고 뭐고 이게 좀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이 구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제대로 나갈 때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를 보니까 적어도 한 10가지는 되더라고요. 통일로 가는 방안이, 통일 방안이. 근데 그 10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두 말씀씩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내걸고 있는 거가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서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탁상공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국가연합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마다 지금 바깥으로 뭐를 달리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3단계라고 해서 그 비슷한 거를 자꾸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탁상공론이에요. 그거는 북쪽에서는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가는데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명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인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국가연합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를 같이 이렇게 갖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면 통일이 되겠지 이러는 건데 보세요. 저쪽에 수령제일주의 주체사상 자력갱생 이거를 하고 있는 나라하고 지금 자유민주하고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 갖다 붙여놓는다 그게 통일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명분스러우니까 그냥 해놓은 거니까 탁상공론이고 그래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니까 아그 국가연합이라는 건 우리 낮은 연방 단계하고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연방제라는 건왜 이북에서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느냐 하면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북쪽이 남쪽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생각에는 둘을 갖다가 묶어놓기만 하면은 공산화 통일이 되는 걸로 생각,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묶어놓자 하는 뜻에서 고려연방제라고 해놓은 건데 근데 결국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하면 뭐라도 하면은 자기네들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먹여 살지도 못하는 거 그건 뭐 실세 부지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여하튼 1단계는 이제 하나는 그 3단계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10가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 무력 통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무력 통일이 되겠어요.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때 벌써 미국이 핵무기 연변에 만들고 있는 거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잡아 치까요? 하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럼 얼마를 각오해야 되느냐? 근데 한 100만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100만 명이 남한 사람이 100만 명 죽으면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죽겠어? 같이 합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얼마가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생각하면 김영삼한테 아유 나가 못한다고 그러고 이제 접었던 거라고. 근데 지금은 하게 되면은 만일 핵무기 가지고 서로 죽으니 박거니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그렇게 핵무기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쏘고 뭐 1000킬로를 날아갔다 뭐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쪽에서 수틀림은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저쪽에도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일으켰을 때는 자기도 며칠 내에 다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시작은 못한다고. 근데 서로 이제 협상용 위협용으로는 이제 쓸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력 통일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남북 정권 간의 정치 협상으로 해서는 그런 통일이 되겠는가? 역시 둘이 지금 무린하고 기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서로 주거니 화병이 조금씩 빼고 주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거가 자유민주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 발전을 해오던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남북이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뭘 정치 협상을 하면서 뭘 조금씩 주고받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무슨 주체 사상의 어느 부분, 뭐 수령제 일주의 어느 부분 조금씩 이렇게 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는 건데, 근데 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지만은 그거밖에 더 낫게 작동하는 건 없으니까 시장 경제 체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서로 주고받고 할 게 있을 때 정치협상이지, 사실은 이건 정치협상은 물론 모양은 그렇게 취할 수 있지만 이걸로 통일이 된다, 우리가 그걸 바라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바란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왔지 우리가 스스로 뭐 해본 적이 있는, 사실 그 솔직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우리 앞에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부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잘 될 건데, 그런데 뭐 누구한테 뭘 맡겨놓고 이렇게 피동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 이건 완전히 아니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 세계인데. 또 우리 주도로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린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는 앞으로 이 강대국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중립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제 정치학자들 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으면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통일 대박 부도가 나와서 우리가 엄청나게 잘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판인데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를 중립국으로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반공을 쭉 아주 아주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반공 중요하지만 아니래 우리가 이 이념,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압도돼가지고 뭐 뒤죽박죽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반공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근데 이건 밑바닥에 짧고서 그냥 넘어가야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반공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이라고. 지금 분단되고 난 다음에 70여 년 동안 우리가 반공 안 했나요? 근데 통일은 안 오거든. 그것만 가지고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통일까지 연결시키는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통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쟤네들은 쟤네들대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짧은 생각인데, 만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져가지고 뜯고 싸우고 이렇게 약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강대국들이 어떻게 나와서 국가 다 해먹었는지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강성해야